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오늘은 스트레스가 먹일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스트레스 이거 피할 수 없는 단어죠.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스트레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하고 위협적인 느낌을 참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를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디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늘 하는 그 말, 아,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할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의미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유스트레스는요, 좋은 스트레스인데 좋은 일을 앞두고 받는 긴장감이나 설레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녀들 결혼 앞두었을 때 생각나세요? 와, 진짜 좋은 일이죠. 근데 그만큼 긴장도 되고, 아, 그동안 잘 키운 우리 딸, 아들 어느새 시집장가 보낸 날이 왔네 라는 생각에 잠도 안 와요. 그러셨죠? 이럴 때 받는 스트레스가 바로 유스트레스입니다. 이 밖에 세 가지 스트레스가 더 있는데요. 급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에피소드 스트레스입니다. 이 급성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갑자기 찾아온 스트레스인데요. 강도가 굉장히 세지만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게 심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강한 스트레스죠. 만성 스트레스는 특정한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게 싫어도 유지해야 하는 인간관계나, 아, 하기 싫은 업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가족들 간의 불화, 이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인데요. 이 말 들으셨죠? 스트레스가 모든 암의 원인이다 라는 말,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스트레스, 이거 좀 생소하시죠?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스트레스로 매우 주관적입니다. 신경이 예민하다던가 비관적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개개인의 성향이나 습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롭고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게 되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와 종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는 자주 받고 있을까요? 자,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한 달간 도대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도 되고 혼자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국 16개 시, 도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의 1위, 전체 35.9%를 차지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큰 고민거리, 아, 그래, 역시 금전이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금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2위는 25.3%인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학생 시절에 했던 말씀 있죠? 아유,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어? 힘들게 뭐가 있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쵸. 그 공부만 하면 되는 내가 그 학생 시절 그렇게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학업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하면 또 달라지죠. 직장이나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3위는 가족 및 친척 간의 문제가 24.4%이며 30대에서 39세 여성분들의 전체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타난 단어가 바로 골드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 경력 단절이 될까봐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들이 가족 및 친척 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산후 우울증. 사실 저희 엄마께서 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아우 예전에 그런 게 어딨냐, 먹고 사기 바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산후 우울증을 겪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결혼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던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사회생활만 하면서 본인만 신경 썼던 여성이 출산을 해서 아이에게 나의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할 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 부분은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비단 여성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결혼이라는 것과 동시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거운 어깨로 묵묵히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 겪으시고 50대가 되면 정년퇴임, 그럼 이제 뭐하나 생각하시다가 창업이나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면 또 새로운 일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60대. 그래서 60, 70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더 느끼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70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더 느끼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신부터 건강하게, 저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받는 스트레스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원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그 생각 있죠? 나만 그런 것 같아.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죠? 왜 나만 이러지? 가 아니라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